안녕하세요. 오늘은 240시간 동안 남자끼리 살기 대 여자끼리 살기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챌린지는 뭐야? 남자 팀은 24시간 비행기에서 살기, 여자 팀은 24시간 동안 편안하게 살기. 근데 원이는 지금 학교 가고 있잖아. 아직 출발 안 했어. 아직 출발 안 했어, 집이야? 너는 학교 안 가? 나 안 가지. 그거 안 하면 좋지 않니? 자, 지금 저희는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냐? 학교 안 가서? 자,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야? 첫 번째 목적지는 영국에 있는 런던입니다. 자, 저희가 런던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탈 거거든요. 어디로 가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도착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오늘 비행기를 거의 18시간 타야 되나? 대기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차 타고 이런 시간 합치면 하루가 넘어갈 것 같아요. 24시간 넘어. 오늘도 저희는 아주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좀 편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본 지가 2년이 됐어. 2년? 그 정도야? 지금은 앞에서 큰아빠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시 50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고 있고요. 원희는 지금쯤 학교 갔을라나? 아직 학교는 안 갔을 거야. 아, 그래? 지금쯤이면 밥 먹고 이제 양치하거나 그쯤 돼. 옷은 다 입고? 옷도 아직 안 갈아입었을 거야. 진짜 원이가 아직 학교를 안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이야. 어?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응. 아빠하고 오빠 가니까 어때?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나 네? 끝나고 놀 거 같은데? 아, 학원 가야 되네. 괜찮아. 학원. 그 전까지만 놀면 돼. 잘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잘 가. 보스토리, 우리끼리 가는 거 어때? 남자들끼리 가는 거잖아. 좋긴 한데. 뭐가 좋아? 어떤 부분이 좋아? 넌 지금 학교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일단 엄마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지? 그건 참 좋은 거 같아요. 제일 큰 거 같아. 근데 맨날 거의 같은 거 먹을 거 같아. 근데 엄마 있어도 맨날 밥만 먹을 거 같긴 해. 그지? 우리 가면 그냥 다 사 먹거나 아니면 아빠가 또 비상식량을 들고 왔잖아. 그런 거 먹으면 되지. 나쁜 점은 뭐일 거 같아? 나쁜 점? 뭐가 나쁜 점? 남자들끼리만 가서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없나 봐요. 엄마 없대. 아니야. 나쁜 점이 없나 봐. 아니야. 나는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야, 따라하지 마. 야, 이놈 봐라. 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이거 갑자기 바꾸는 거 보소. 아니야, 내가 언제. 남자들끼리 가잖아요. 저희가 10일 동안 여행을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팬티 10개, 러닝 10개, 양말 10개를 챙겼어요. 빨래는 안 할 것 같아서. 맞네, 빨래. 나 빨래 얘기 안 했다. 엄마, 버섯돌이가 빨래 때문에 엄마가 없어서 단점이래. 내가 언제? 조금 전에 빨래 했잖아. 아니, 빨래 어떡하냐고. 빨래 안 할 거야. 돌아올 때쯤이면 캐리어에서 쉰내가 날 거야. 더러워. 또 할 말 없어? 엄마 보고 싶어. 누가 봐도 가짜 같아. 자, 저희는 공항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엄마랑 안 오니까 좋은 점이 있어. 그냥 비행기 타러 바로 가면 돼. 면세점 안 가도 돼. 맞네. 비행기만 바로 가면 돼. 뭐 좋지? 좋네. 24시간 잘 쳐보자. 목소리가 벌써 그래. 목소리가 벌써 죽었네. 아니야. 여기 완전 신기해. 지도 3D야. 현실없게 이렇게. 진짜 이거 화면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보던 거랑 틀려. 3D였어 원래? 와, 우리는 2D밖에 못 봤었는데? 신기해. 우리가 그동안 탔던 비행기는 다 오래된 비행기인가 봐. 아니야, 딱 오늘부터 쓸 수 있어. 이것만. 아닐 거야, 오래된 비행기일 거야. 아니,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건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액정 자체가 틀려. 터치감도 틀려. 터치감도 좀 달라. 나 이거 처음 뭔데? 촌스럽지만. 촌스러워. 진짜. 뚜루루룬, 뚜루루룬, 버섯돌이. 라면 또 빠질 수 없지. 공짜 라면은 또 더 빠질 수 없지. 원래 공짜인데?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아니니? 맛있어. 잭터도 있어요. 잠깐만,
지금 출발지가 4시잖아. 어. 그러면 원이 집에 왔겠다. 아니다, 또 밖에서 놀고 있겠네. 자, 원이랑 엄마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기는 비행기 탄 지 몇 시간 됐다고? 5시간? 5시간 안 된 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원이 왔어? 아. 아빠하고 오빠 없으니까 어때? 좋아! 좋아? 어! 너무 좋아! 야, 너무 그러면 아빠하고 오빠 섭섭하다. 오늘 저녁 뭐야? 고기! 고기 하고 있다! 너무 좋아!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면 맛있게 먹자. 응. 근데 오빠하고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지? 몰라! 자고 있지 않을까? 이미 도착은 했겠지? 아니야. 아, 이제 비행기 타나? 아마 내일 아침에? 응. 난 놀게! 다들 때까지. 알았어. 어이, 뭐야 이 침대! 나 방 꾸미려고 다시. 아, 진짜? 봐봐. 뭐야? 다시 깨끗해졌어. 방 꾸미려고. 와. 진주가 어딨지? 엄마 밥 할게. 응. 아. 오. 자, 잔여 시간 2시간 남았어요. 나 안 먹고 뭐해? 맛 없어? 아니, 먹는데. 야, 오늘 마지막 밥일 수도 있어. 아, 환승하기 전에 시간 있으면 먹고 가자. 뭐 간단한 거라도. 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N이냐? 어? 몇 편 봤어? 몰라. 그래서 많이 안 봤어. 한 20편 넘게 본 거 같은데? 10밖에 안 되면 다행이야. 자, 거의 다 왔어. 24분 남았는데? 별로 안 지겨웠지? 어. 13시간 반이었나? 근데 좀 잤잖아. 그지, 억지로 잤지. 타자마자, 그지? 앞으로 한 8시간은 더 이동해야 돼. 아직 잠이 안 돼. 조금만 더 버텨라. 근데 여기 뉴질랜드 대충 반대편 아니냐? 뉴질랜드? 어. 위도나 경도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대각선인 것 같아. 아, 잠깐, 너무 흔들리는데? 롤코 수준인데? 야, 정말 안 돼. 아, 좀 안정화가 됐다. 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저희는 비행기를 갈아타러 가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오냐? 맨손으로 이거, 나오냐? 이거. 어? 이거. 시계만 들고 와? 어. 이번 여행 엄청 편해 보인다. 왜? 야, 힘들어. 뭐가 힘들어? 자,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어디로 가기 위한 환승을 해야지. 사람들은 다 저기서 내렸는데. 우리만 이쪽으로 왔네. 환승하는 쪽은 저기야. 어. 여기서 버스 타고 터미널 2로 가래. 내려갑시다. 가자, 버스 타러. 빨리 타세요. 가세요. 이 버스를 타고 터미널 2로 가는 거야.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터널 맞아. 막 공사 중인데. 아, 여기 도대체 너무 무서운데? 어, 이 터미널 다 왔다. 어, 나 또 문제 생긴 줄 알았는데. 문제 생길 게 뭐 있니? 타왔습니다. 내립시다. 금방 왔네.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탑승 시간이 9시 반인가? 9시 15분. 그러니까 3시간 남았다. 밥 먹고 이러면 되겠다. 아, 밥 먹어질려나? 내리자. 엄마는 지금쯤 자고 있겠지? 자고 있을까? 전화해볼까? 엄마한테 혼나겠지? 피곤하지 않냐? 아빠 엄청 피곤한데 지금. 피곤할 리가 있어? 너 다크서클 보여. 원래 있었어. 그래? 무슨 소리? 우리 티켓팅을 아직 못했는데 갈 수 있겠지? 아직 시간 남았잖아. 시간이 아직 남아서 셀프 체크인은 되더라고. 티켓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인천공항에서 티켓 받을 때 그 짐 태그 있잖아. 그 번호를 보여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셀프 체크인은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짐이 연계가 안 될까 싶어서. 근데 여기 영국인지 잘 모르겠어. 영국인데 그냥 흔한 외국 공항? 그냥 아무 외국에나 온 것 같은데. 그지? 영국이 아니라? 어, 영국이란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에 창고가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셀프 티켓팅 했어. 셀프 티켓팅.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앞에서 확인해보자. 우리 지금 실렸는지 물어보자고. 물어보면 알아? 보여주면 되겠지 뭐. 안
안 되면 몰라. 자, 이제 식사가 바뀌었습니다. 식사가 이제 더 이상 한식이 아니야. 한식은 이제 구경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이거를 먹겠습니다. 엄청 딱딱하지? 어때?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야구해도 돼. 야구는 뭐지? 떴다, 게이트. 드디어 게이트가 떴다. 18. 게이트 떴어? 18게이트. 18게이트. 저기 뒤에 비행기가 왔어. 지금 미션이 두 개 남았어. 비행기가 뜨냐 안 뜨냐. 짐이 도착하냐 안 도착하냐. 이 옷만 입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 신발도 등산화 없어. 그게 있을 일이야?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자, 저희가 간 곳은 아이슬란드입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와, 그러면 이제 그냥 타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가는 거예요.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간다. 짱긴데? 빨리 와. 아빠 어릴 적에 영화가 있잖아. 나홀로 집에. 거기서 이런 길 겁나 뛰어가거든? 하지마, 창피하니까. 놓칠까 봐. 여기까지 하자. 소리. 비행기가 엄청 깨끗한데? 나는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 엄청 지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와이파이도 있어. 비행기 너무 좋은데? 좋다. 자리도 넓고. 얘네들이 키가 커서 그런가? 자, 저희는 아이슬란드 가서 뵙겠습니다. 전 도리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이왕이면 숙소 가서 잤으면 해서 자지 말라고 했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일단 그냥 자게 내려놓을게요. 너무 아니야? 와, 심한데 이거. 랜딩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흔들려. 와, 와, 역대급 랜딩이다. 와. 이런 랜딩 경험해본 적 있냐? 멀미하겠네, 이러다가. 멀미가 문제가 아니라,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비온다. 그럼 우리 안 내려주냐, 버섯들이? 버스가 안 왔다는 거. 아, 진짜. 얼어 보려고 했는데. 가로 알려주고 있어. 저희가 엄청 초췌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집에서 나온 지 24시간이 넘었어요. 넘었지. 오버했어, 우리 첫 편. 아직 숙소까지 도착해야 끝낼 건데. 아직 짐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짐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일 망한 경우야. 하루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짐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망한 경우야. 그지, 그지. 아, 버섯돌이. 공항에 사람 짱 많은데? 지금 12시인데? 그러니까 엄청 많아. 이게 딜레이 된 사람일까? 아니면 숙소 가려는 사람들일까? 둘 다 아닐까? 아, 근데 우리 짐은? 짐? 어떻게? 여기 있어. 자, 저희 집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주 무사히. 한 번에 뭉쳐서 나오던데? 그지, 뭉쳐서 나왔어. 왜냐면 탑승객이 별로 없었어. 자리가 널널했잖아. 자, 그럼 저희는 숙소 가서 뵙겠습니다. 아니, 렌탈도 해야지. 아, 맞네, 렌탈. 렌탈 받고. 버섯들이 아주 험난하지. 숙소 찾는데도 엄청 힘들었다. 지금 5층 갔다가 2층 갔다가. 빨리 숙소에 들어가자. 자, 2, 3, 4 갑시다. 갑시다. 근데 뭐지? 뭐야? 뭐 지금 뭐지? 뭐 동굴 같은데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지? 잠깐만, 내가 숙소를 주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버섯돌이?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아빠 여기 진짜 신기한 거 있어. 왜? 저기 저기 찍고 있어. 아야 촌스럽게 왜 그래? 여기 전동 스크린 이제. 어. 아, 아니 빨리 피곤하다 자자. 오. 오 신기해. 저는 그냥 침대 세 개짜리를 예약했는데 침대 칸은 요만하고 여기 침대 세 개가 있죠? 침대 세 개 있고 나머지 쓸데없는 공간이 어마무시해요. 뛰어다녀도 되겠어. 와 근데 너무 피곤하다. 자 저희 첫째 날은 아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잠깐 시간 몇 시지 지금? 지금 시간은 3시네요. 8시에 일어나 밥 먹고 바로 출발해야 돼.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나 사고 쓰러지겠다. 사고 치지 마. 아, 안녕.